어, 왔어? 승재 어때? 장난해? 기분 좋지? 아빠 최고지? 승재 어때? 아빠 최고야? 헬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왔고. 아, 그래?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떤? 이 기구 냄새. 이 쇠 냄새, 땀 냄새. 이곳에서 지금의 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뭐 동현 씨 못지않게 땀을 흘릴 자신 있어요. 아, 예. 대결 한번 하시죠. 아, 대결 같은 건 제발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 힘으로? 무슨 소리야? 누가 있나 보다. 어? 아우, 이거. 진짜 세게 치시네요. 어떻게 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불러야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말려야 되는 거야? 꿈같은 그린필드, 따스한 봄바람. 대한민국 수컷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남자들의 로망 골프! 나이스 샷! 오늘따라 버팅감이 아주 좋구만. 수망사 사상 최대! 수많은 수컷들의 의뢰 폭주! 그중 가장 간절했던 오늘의 의뢰는 저희 수방사에 신청해 주시는 우리 수컷들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골프. 아, 골프. 정말 골프 좋아한다. 난 사랑한다. 골프 없으면 죽는다라고 사연을 처음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야, 이게 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결혼 7년 차 5살짜리 남자아이 아빠 김철환입니다. 주말이면 애하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와이프가 맨날 무슨 골프냐고. 참. 아, 눈물 날려. 벌써부터. 제가 대신 읽을게요. 집 구조가 그 의뢰인의 공간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거라고. 방 하나는 안방, 두 번째는 아이방. 그렇다고 야외 테라스가 제 것이냐? 고기굴, 석쇠, 하마 설치 못했네요. 저도 꼭 제 공간을 갖고 싶네요. 아유, 뭐야 이거는? 어때, 뭐야 이거 저? 아니, 병적이구나. 병적이야. 야, 읽어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의뢰 이제 미팅 당일이에요. 예. 내일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벌써 기대를 하고,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과 나왔나요? 기다리면 최초 하는 거예요. 예. 빨리. 꼭 우리 집에 골프존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부터 구구절절이죠. 마지막에 또 이제 이걸 끝나요. 결과 나왔나요? 잠깐! 저는 이게 여기 올 줄 몰랐어요. 갑자기 땀을 엄청나게 흘리시는데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진짜. 수강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친 지는 한 5, 6년 정도. 아, 구력이 5, 6년 정도.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네네. 이거 아니면 내 삶에는 없다, 이런 거구나. 아내도 있어요, 아내도. 아내도 여기에 있고. 아, 그럼 앞에 아내도.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내 없어요. 아내가 필요 없대. 아내가 필요 없어. 확실히, 아내가, 아내야, 골프. 골프야, 골프야. 이렇게 의뢰인이 많은데, 형! 절실해야지. 저 많은 분들은 아내는 있었대요. 근데 아내를 버린 분을 찾자니 딱 한 분이 나와가지고. 예, 예. 금전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아,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비용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아내분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게. 좀 저렴한 걸 찾아서 다니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가면은 비싸잖아요. 네네. 평일. 평일은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퇴근하고. 야간, 밤에. 밤에. 야간 매일 나오는 거는 매일. 스크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쳤었죠. 와. 어쨌든 이제 거기 왔습니다. 집 포기 계약서예요. 집 포기 계약서. 아내의 동의 없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방사 요원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의뢰인 본인에게 있다. 예, 아니, 아, 아니, 아니, 그 사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 가짜 사인도 있어가지고. 아, 요즘 분들 많이 해주셨나봐. 다들 이렇게 하시네. 계약서를 많이 써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가야죠. 가야죠. 네. 야. 지장만큼 호르몬이에요. 네. 반경은 2m 잡으시면 되는데요. 왜, 많은데 뭐야? 뭐가 많은데 이렇게 누가 무슨 와 있는 거야? 누가 있어? 너 늦었어. 나 빨리 오시죠. 뭐야 뭐 그러면서 조용히 올라오라고 그래. 조용히 올라오라고 그래. 뭘 저기서 우리 처음 부르냐고 무슨 그랬더니 그래? 아내분이 커튼 만들려고 미신 구매하셨대요. 아 굉장히 좋은. 예. 아내분이 예, 어떤 취미나 그쵸. 이런 거를 조금 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분의 취미 공간인데 딱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내분이 자기의 영역이야. 여긴 나의 영역이야라고 표시만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미싱을 이렇게 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수납 공간을 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내 예. 공간이야라고 예. 그 신랑분한테 일단 과시를 하는 것 같아. 선빵을 치셨군요. 그러니까 예. 이 공간도 오늘 수컷의 공간으로 예. 제가 예. 과감하게 예.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 집을 보면 네. 청구가 네. 상당히 높아요. 아, 예. 거의 지금 제가 딱 사이즈를 보니까 어. 3m 38 나오네요. 아 디테일한 디테일한. 아, 3m 50 정도 나옵니다. 아~ 그거 정확하죠. 정확하죠. 아니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여기 자체가 골프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네. 이제 골프 이런 걸. 풀스윙이 가능하죠. 풀스윙! 풀스윙. 그렇죠. 네, 풀스윙이 가능하죠. 최소한 이제 높이가 네. 한 2m 8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윙 했을 때 이제 이 골프채 길이가 예, 기니까 네. 하기에는 이제 이 위치가 복층이라서 가장 적합한 장소죠. 그나저나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도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 치울 게 많죠. 예, 많아요. 일단 아, 남자의 공간은 없으니 많아요. 네. 9시 5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보통 통학버스 탈 시간이 이제 안 나왔거든요, 지금. 그럼 해볼까요? 그냥. 네,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짜증낼 수도 있는데. 전화 안 받는 게 자거나, 이제 준비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네. 이렇게 뛰어갔는데. 집에서 주무시고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네. 아까 전화도 안 받고 네, 아내분이 주무시니까 집을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초성 김반장입니다. 어 김반장. 그쪽 상황은 어떠신가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너 어때 동영이는 어때 지금? 저는 지금 차 밖으로 아직 발을 안 내려봤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올 거겠어요. 그럼 아내분은 지금 어디 이동하신 건가? 아내분은 일단 집에 자고 있고 아내분 차 앞에 대기 중이에요. 어쨌든 지금 공사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분들이죠. 나와주세요. 정미 컨설턴트.
자꾸 나온다 야. 집에 가서 아저씨 여기 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해보려는데. 얘기했다고? 그럼 엄마한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네, 소문 퍼졌어요. 일이 커진다. 니들 할 거에 다 가. 비밀이야. 가. 큰일 났네 이거. 얘들아 혹시 나를 수 있니? 이거 날라야 돼? 어떻게 할까요? 해외 네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친구는 어디 갔대? 그래? 그런 친구 되니까. 들어야지. 내 생각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대박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 현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막 들리죠? 네. 아까 거기 아니에요? 저희 혹시? 낮에 있었던데. 아, 골프장? 자. 이거 발바닥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주시죠? 이거 발바닥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시죠? 아니, 입구부터 이상한데? 어떻게 해주시죠? 되게 우리 후배분이시란다. 우리 형님. 우리 작은 형님. 아 그러면 예. 딱 보시고 한 마디만 해서 한 마디만 딱 보고. 골프채 치워야 되겠는데요. 골프채 치워야 되겠는데요. 지 형님 보시게 딱 한 마디만 해줘.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 수컷들이 그렇죠. 골프 해달라고. 제발 좀 해달라고 수십 개, 수만 개의 사연을 보냈지만 당당히 우리의 의뢰인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님이 뒤에서 계속
야, 이거야, 야, 야, 야. 야, 이거야, 야, 야. 야, 한숨 마시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예. 자, 지금 순간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만 생각하세요. 2,500만 수컷 중에 단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 예, 되신 거예요. 예, 예. 최고의 경력을 또. 드디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나, 둘! 몇 번 아이언 드릴까요? 한 번만 쳐보시죠. 드레인분이 너무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이고, 네, 네. 레디? 레디? 나왔어요. 레디? 집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자, 집에서 치는 스피드도 최초입니다. 최초. 고개를 드는 버릇이 있다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그 2,500원 아껴가지고 그렇죠.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전거 다 팔아도 돼요 이제는. 경조사비 예. 아내분한테 거짓말 안 해도 됩니다. 예. 마음껏.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네, 네, 저희 시스템은 초고속 카메라로 공이 나가는 거 다 찍어가지고요. 분석을 해서 그대로 화면에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필드 치시는 것처럼 똑같이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위에 달려 있는 게 이제 네, 저게 초고속 카메라 센서예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스윙 하신 거를 단성 동영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모니터 예, 자세를 교정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설치해요. 아, 모니터 화면이 있고 네. 네. 안에 내용으로 따져도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장들이 네, 국내에 있는 코스 50개 CC가 내장이 되고요. 저기 터치 스크린 이용하셔 갖고 바로 그냥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네. 보기만 해도 설명만 들어도 계속 갖고 싶고 이게 대한민국 예, 예. 수컷들의 예, 예. 진짜 로망이에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사연 올리신 분들이 되게 노릴 수가 있어요. 예. 디자인적인 부분도 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예. 이러한 그런 실내 골프장을 가게 되면은 네. 쳤을 경우에 소리도 많이 나고 일반 천으로 돼 있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분이랑 같이 이제 협조를 구해서 네네. 무소음천을 사용해서 가정이니까 조금 더 이제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고 그물망 같은 것들도 네네네.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해서 설치도 네네. 했고 TV 같은 걸 보거나 할 때는 뒤쪽에 똑딱이로 이렇게 그물 같은 것들 제거할 수 있게 해서 와이프분도 아니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지금 수박 한 번 했는데 아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희가 제가 저거 피스를 피스로 바꿔버릴게요. 피스로 절대 못하고 피스 저는 상관없는데 아 제가 아니야 근데요 우리 디자이너분께서 신경 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바닥을 보시면 이게 뭘로 붙였는지 이제 2cm 정도의 잔디로 예, 촘촘하게 예, 부착을 했고요. 2.8cm 하려다가 2cm 했고요. 이제 위쪽에 이런 카펫 같은 것도 컬러만 저희가 좀 더 이제 아~ 색깔 조화 때문에 이런 베이지 톤을 좀 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뭔지도 여기 딱 모래랑 물이 있는데 그 모래가 400kg가 들어갔어. 하나, 둘, 둘, 셋. 더, 여기, 여기. 더, 아니, 더. 혹시
주장 디자인을 하는 게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네. 예, 아, 그거를 그걸 미국인가요? 예. 아이고 몰라. 아무튼 노래만 들어도 아시겠죠? 부르는 술잎을 보라. 물에 팔을 여기서 박수가 나왔었죠. 그때 박수가 나왔었죠. 여기서 박수가 나왔었죠. 그렇지. 끝내 박수가 났었죠. 끝내. 아! 아! 이거 뭐니까? 아니, 솔, 잠깐만. 너무 많이 막혀있어. 너무 많이 막혀있어. 혹시 모래 날릴까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저는. 저는 아마 제대로 한번 보여줘.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형님께서. 형님께서. 그게 아니지. 이 길이로. 자, 여기 예? 발 닦으시고요. 발 닦으시고. 어떠세요? 덩크샷을 위한 이런 느낌. 아, 네. 좋겠네, 이 길이라. 아, 우리 굉장히 시원하네요. 우리 세리나 스타일입니다, 세리나 스타일. 아니, 저는 근데 골프를 안 하니까 네. 잠깐 아내분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랬는데, 이 정도만 하고 이랬는데, 잔디가 다 깔려있어요, 방에까지. 그래가지고, 예? 아. 몰라요. 그래서 저 이래도 되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좀 올라가서 편하게 이제 편하게 자 2번 2번으로 살짝 들어가서 아, 네. 아 근데 우리 너무 재미난 모습은 네. 재밌잖아. 근데 되게 자기 혼자 되게 신중해. 저 골프는 신중하. 아 이렇습니다. 예.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잘 치신다. 엉글이 된 건가요? 예예 예. 이동해야죠. 차 따라서 네 이제 다음 네 다음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쭉 이동해서 지금 흰색 흰공이에요 지금 이제 해저드에 빠진 거를 네. 끌려 온 거죠 여기까지. 네. 이런 거 보통 캐디분하고 상의하지 않나요? 수건이 없었어요. 아 조금. 아 형님이 센스가 있으죠. 형님도 지영이 보시기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당히 우리의 의뢰인이 그러니까, 되신 거예요. 아 이거야야야야 이거 한숨 마시고 계십니다. 예예예. 예. 국내에 있는 코스 50개 CC가 매장이 되고요. 이게 대한민국 예, 예. 스컵들의 예, 예. 진짜 로망이에요. 예. 자 이게 여기가 이제 파3 홀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 두 번째 이제 그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퍼팅 버디 찬스라고 했지만 이 공간이 바로 아내의 공간이었는데 아~ 아내의 아~ 공간에서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버디 찬스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예. 재봉틀 보이고 예, 예. 초록색은 내 공간. 아~ 나머지 색은 아내의 공간입니다. 네. 그렇지. 아~ 그래도 뭐 즐거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까지 넣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럼요. 예예. 예. 계속 지는 거죠. 예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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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보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의뢰인분이 지금 재밌게 퍼팅하셨지만 안에 공간까지 우리 수컷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이제 안에 공간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주머니에 놓고 다녀.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또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나. 예. 이쪽에 이런. 이거 광고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뒤에는 바퀴 달았습니다. 예, 예, 예. 수컷들의 컨트롤 클럽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아내분이 요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밥은 네. 먹어야 되니까 네. 할 때 막아버리는 거죠. 딱! 막아버리는 거죠. 딱! 그럼 아내가 나갈 때 어? 뭐야? 계속 골무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아내분이 뭐라고 하면 계속 이걸 쫓겨가는 거죠. 쫓겨가요 계속! 그래서 아내분을 한 요 정도까지 몰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네네. 아니 어떠세요? 지금 계속 질고 계시는데. 아직 와이프 안 왔으니까 뭐. 아,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내분이 왔다. 제가 아내를 역할을 예, 해볼게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골프 치고 있는데 아내분이 이제 화가 나는 상황까지. 예. 아 골프해 골프. 어떻게 싫은데. 아 정말 대단해. 뭐 하는 거야? 공치지 뭐해? 뭐해 뭐해! 왜?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거 해! 아니 어디가 어디 돌아가? 돈 어디서 났어? 돈 어디서 났어? 이거 돈 어디서 났어? 이걸 했어! 대출 받았지. 내가 돈이 어딨어? 동생! 이걸로 돈이 어딨어? 동생! 이걸로 후려쳐! 이걸로 후려쳐! 후려쳐 그냥 후려쳐! 너 오늘 하지마! 동생 후려쳐! 내가 너는 미치고 내가 이거 다 터달 아우! 이렇게까지 맞는 거 같지. 아 근데 눈빛은 지금 걱정이에요. 예, 걱정이 예, 지금 그득합니다. 뭐 아내분이 이제 곧 오실 시간이에요. 네, 저도 그쵸. 저희도 이제 이쯤 되면은 저희도 이제 큰 소리를 못 내는 상황인데. 되게 엄숙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은. 저희도 너무 부럽고 갖고 싶은 이 스크린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너무 좋은 부러워. 이거를 의뢰인 분에게만 받았잖아요. 나에게만. 그러니까 꼭 스쿼트 방을 사수하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제 갈게요. 네.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이제 안 와요 여기. 안 와요? 예. 아. 그 후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동네에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수박사! 아빠 나이스! 저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갑니다. 뭐야? 우리 아빠 친구가 만나다며. 아 오빠 뭐지 깜빡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 강남에? 어, 몰라. 강남에? 집으로 넘어와 그러면. 아, 그니까 몰라. 나 좀 지금 아빠. 네. 성준은. 여보세요? 정상 통화라. 승주야 아빠. 어 승주 뭐해? 빨리 아빠 보러 와야지 집에. 밥 먹고 가야지. 아니야 승주야 여기 아빠가 여기 맛있는 거 사놨어. 빨리 와. 지금 센서를 해보는 거 혼자서 아. 이제 기가 막히다 지금 좋아가지고 계속 소리가.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요 내 마지막 소원 예술가
어, 왔어? 어? 승재 어때? 장난해? 아니 뭐 하나 기분 좋지? 아빠 최고지? 승재 어때? 아빠 최고야? 사나인데 웃음이 갑자기 없었어. 아니 뭐 완전 없었어. 어? 와. 와. 난리야.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어? 와. 와. 와 싸다 진짜 싸다. 뭐야 지금 부엌? 너무 귀여워 나! 부엌 진짜 부엌 너무 귀여워 나 해볼래 승재 해보고 싶어? 아 그래? 지금 눈을 한번 해볼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실 것 같은데요? 아, 되게 무섭다 딱 잡아 저게 연애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딱 잡아 두 손을 잡아야지 뭐 혼났어 이거 한번? 어? 응? 너 확인 대충 진정도 미치겠네 아 오빠 그 지난번에 그 나가고 우승했었거든. 그러니까 설치비만 오빠가 대면은 나머지는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대출을 하다가 누가 뭐 난리도 아니야. 미신 주체. 그러니까 미신 봤어요. 주체. 그러니까 초록색은 내 공간. 초록색 아닌 공간은 초록색 아닌 공간은 이 공간. 그렇지 않냐? 이 집 명의로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그렇지 않냐? 이 집 명의로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공동명이거든. 그러니까 반은 내 거, 반 네 거. 아, 그래도 오빠가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치면은 좋지 거든. 좋지 않겠어? 지금 아내분이 본인의 공간이 없어져 있던 거에 굉장히 없지. 치워 이거 빨리. 승주야, 이거 치웠으면 좋겠어? 응. 봐. 씨, 우리 아들은 아빠 편이야. 어? 그걸 왜 발로 차고 다니는데? 이거 붙인 거야, 애? 어, 붙인 거지. 팔 위에다가? 어. 들어갔어. 왜? 하지 마. 왜? 좋지 않냐? 아주 어떤 분이 나를 낳으신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래요? 남들 뭐래? 이렇게 벙커샷 연습하고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봐봐, 벌써 저기다가 다 잘했어, 김승준. 또 엄마가 깨끗이 치울 거야. 오빠, 이거 모래창 만들어주세요. 어? 모래... 아, 승준야, 모래성은 아빠랑 주말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 모래성 만들지, 알았지? 지금 모래 만들면은 엄마가 지금 혹시 불편한데 짜증나 진짜 등도 바꿨네 그렇게 안 바꾸던 등도 아, 오빠 오늘 다 갈았어 등 아, 진짜 오빠 떨어질 뻔했잖아 등 가느라고 오빠 떨어질 뻔했잖아 등 가느라고 아 어떡해요 아우 준주야 우리 여기다 물고기 키울까? 우리 여기다 물고기 키울까? 아 물고기 키워 내일 당장 내가 다 물어볼 거야 무서워. 김승지 이거 좋아 안 좋아? 무서워. 승주야 여기는 아빠하고 승주만 올라올 수 있어 이 위에는 엄마? 엄마는 아빠가 허락하면 올라올 수 있지 뭐야? 다 붙였지 떼지 마 엄마 이제 사주고 와 어 엄마한테 주면 안 돼 엄마한테 엄마한테 주지 마 이거 엄마한테 주지 마 엄마한테 가면 무기 돼 주지 마 자 이제 그 다섯 번째 수많은 우리 남성분들 수컷들이 사수해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골프 네 저희가 사수해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 이거 내 거야 그렇죠 너는 나 허락받고 네.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우리 아내의 방인 우리 그 재봉틀로 하는 방까지 저희가 네. 침투를 했거든요 이거 제대로 사수했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사수했습니다 우리 동희 씨가 걱정했는데 어떠세요?
아니 뭐 그래도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화가 풀린 것도 아니고 폭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빨리 예. 일단 예.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이상은 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아이를 예예예. 수크세방 또 예. 다섯 번째 잘 예. 사수했으니까 예. 또 힘차게 또 외치고 예. 저희 마무리하죠. 수크세방을 사수하라. 수박사.